고즈넉한 농촌마을 감산리 평화로운 풍경인데요. 먹방 전문 리포터 좌영구 먹방 자선생이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여기 감산리에 어마어마한 대단한 식당이 숨어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하나 같이 다 파볼게요. 가볼까? 좌영구 리포터는 눈빛 가지네. 대신 손끝이 살아있어요. 냄새가 너무 벗어라. 손끝이. 가볼까? 시작부터 튀김으로 배고파지는데요. 삼시 소스, 김밥. 김밥,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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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요리의 주인공들을 만나러 가보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큰 주방이 있다고 해서 아, 들어서 왔어요. 아 정말요? 예. 네. 혹시 셰프님이신가요? 아 예,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아니, 셰프님 아니, 포스가 엄청난데요? 아닙니다. 저는 셰프가 아니고요. 네. 검은서를 주제로 그림 작가입니다. 아 작가님? 네네. 작가님이시면 여기는 복합 문화 공간이고 여기서 다양한 갤러리, 전시, 공연 뭐 여러 가지 클래스다고 그럽니다. 8년 전 제주로 이주해 온 김민수 작가. 마을의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해서 지역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 왔는데요. 아, 이런 데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복합 문화예술 공간인 거네요. 최근엔 주방시설까지 갖춰서 음식을 나누는 공유주방을 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봉사자들까지 나서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여보, 쿠키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런 행사를 자주 하시나요? 아 그렇게 자주 하진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커뮤니티 공유 주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매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매월 네, 지역의 아동센터 아이들을 초대해서 치팅 나눔 데이라고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음식을 해주는 날입니다. 아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직접 가. 아 이거 아니요.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네. 매월 희망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이시고요. 거기에는 뭐 셰프님도 계시고 다양하게 음식을 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저기 그 잉여 몬땅 나눔 냉장고를 통해서 네네네. 잉여 농산물이라든지 아. 음식 재료가 들어오면은 그걸로 재료를 만들거나 나눔이 그 회원분들이 뭐 월 만 원 이렇게 회원을 이제 기부해 주시면 그 돈으로 재료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때 또 다른 손님이 이곳을 찾아왔는데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어이구 끝들어. 어이구 이거 뭐야? 어이 바나나가 되게 앙증맞은 바나나가 있습니다. 와 이게 몇 손이에요 지금?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 이제 그 급식 자원봉사가 있다고 해서 네네네네. 애들 먹을 거 이제 갖고 왔어요. 아, 네. 오, 지금 바나나를 이렇게 지금 후원하시는 건가요? 아, 그쵸. 아, 너무 좋은 일 하시네. 그런데 이 안엔 바나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와, 이거 지금 상추에 지금 금방 가져온 바나나, 오, 무, 대파, 뭐 귤까지. 이거를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뭘까요? 커뮤니티 공유 주방에 여러 가지 이제 음식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한데 주변의 지역에서 잉여 농산물이라든지 잉여 재료를 가져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또 가져가시거나 아. 또 가져가시면서 소위 기부를 하시거나 또 다른 물건을 가져오거나 그래서 아. 오늘은 아이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이 동네 형님께서 바나나를 가지고 왔어요. 아. 야 정말 많이들 갖고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저렇게 서로 나누면서 서로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이 마을 주민들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역 분들도 상당히 이제 같이 이제 참여도 일부는 하고 있고 또 호감도 이제 많이 갖고 있고 사실 그 우리 그 농촌 생활이라는 게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할 이제 그 그런 그렇죠. 경로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그냥 농장 일을 하다가 가끔 지나치면서 여기 와서 이제 뭐 그림 전시도 보고 또 어떨 때 이제 공연 있으면 또 음악도 듣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당히 참 기분 좋게 농사를 짓고 한편 공유주방에선 음식 만드는 손놀림이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곧 손님들이 올 모양인데요.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 뭐 식당인가요? 셰프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이들? 네. 지금 보니까 김이 보이고 김밥 재료들이 보이고
이런 재료들을. 어머니 오늘 주 메뉴는 김밥인가 봐요? 네, 오늘 김밥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팸 김밥을 많이 준비했고요. 요거는 그냥 사각 주먹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주먹밥. 아이들 보는 게 이렇게 재밌고 맛있으라고. 아, 근데 너무 예쁜데 이거 먹기가 좀 아까운데. 이야, 음식이 예쁘다고 어떻게 보기만 하나요? 그래서 딱 한 입만 맛 좀 봤습니다. 안에 계란도 이거 너무 고소해요. 맛있어요? 밥에 간도 너무 잘 돼 있어. 제가 먹기만 하면 안 되고 제가 좀 애들을 위해서 도와드릴게요. 아니 사실 형국 씨도 셰프잖아요. 맞아요. 네. 자신만만하게 저도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놀라. 쫙. 오. 뭔가 밥이 메밀대는 너무 두꺼운데요. 아잉, 시키는 대로 할 걸 그랬나 봐요. 뭔가 일정하지 않은데요. 반면 봉사자 어머니들은 김밥 말기 내공을 척척 발휘했는데요. 정성스레 김밥 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여하시게 됐나요? 저희가 이제 육지에서 제주도에 이주해 와서 살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세상에 발맞춰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나누는 거죠. 저희는 말 그대로 그냥 봉사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이 먹었을 때 행복한 표정만 봐도 좋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드디어 시간은 4시를 향해 가고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하나 둘 이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얘기만 듣다 보니까 빨리 저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지금 주위가 너무 말랑말랑하잖아요. 너무 보기 좋아요. 가루가 있어. 야, 일종의 그 쿠킹 클래스가 열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오늘 나눔 푸드의 날 초대 손님은 바로 감산리 마을의 아이들. 고사리 손으로 반죽을 꾹꾹 눌러보는데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쿠키 만들고 있어요. 쿠키? 네. 이거를 구우면 쿠키가 될 걸요? 아, 재밌어? 네. 우와, 자주 오고 싶어? 네. 자, 우리 선생님들 감사하다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먹기로. 오늘 행사를 준비한 김민수 대표. 음식 나눔을 통해 문화예술이 더 가깝고 친근한 일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아이들의 마음도 들어볼까요? 여기 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왜 왔어요? 센터에서 가자고 해가지고 왔어요. 가자고 해서 왔어요? 그러면 여기 오면 뭐가 좋아요? 여기 이 공간에 오면? 여기 오면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저기서 선생님들이 연주해주는 게 너무 재밌어요. 마치 소풍같이 느껴질 것 같아요. 아, 공연도 이어지네요. 맛있는 음식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 선물도 마련했는데요. 팬플룻 연주에 이어 톱 연주까지 어우러져 더욱 즐겁고 풍성한 음식 나눔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선물한 공유주방 음식 나눔 파티. 앞으로도 음식 나눔을 통해 즐거움을 맛보고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공유주방이 되기를 바랄게요.